나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. 그곳에 있게 하소서.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. 금과 재가 있는 곳,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. 내 주여,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.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. 신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,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. 내 주여,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.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. 한절 읽으면 주사가 한절하시오. 한절증.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. 진리를 상으로 팔지 말며 지혜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.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, 지혜로운 지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.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. 내 아들아,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즐거움을 채우지 않아. 아멘. 오늘 말씀은 원래 오늘 오직은 목사님 모시고 하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까? 저기 안 그래? 한
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소중한 가족을 선물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옆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아끼고 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것과 소유할 것을 겹쳐볼 것과 내려놓을 것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우리 가정 모두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.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주어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멘.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낙해진 삶의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은 평등의 부활을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바랍니다. 아멘. 순간으로 사라진 것이 기다리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을 소중하게 하여 여기는 가정이 됩시다.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을 잘 지키는 가정이 됩시다.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좋아지, 조카들 간에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?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추도일을 맞아요.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받아주시옵소서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찍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받아 부모님의 또 믿음을 본받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신 이것도 감사를 드립니다.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부모님의 길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과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과 동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족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있지만은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. 아버지, 우리 또 간곡히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또 큰형님이 원치 않는 병에 있어서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내년은 다 같이 모여서 이 기쁜 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. 아버지요, 또 우리 또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. 빠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주시옵소서. 지금 여기에 참석까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 큰 누님, 또 여기에 건강도 잘 안 좋다하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. 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안전하게
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. 아버지, 어머니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.